댄스를 촬영하러 가는 날이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연습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열심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촬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촬영을 하면 또 열심히 메이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섀도우는 먼저 이거 써줄게요. 페리페라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 디핑 로즈 무먼트. 약간 핑크색, 버건디색 이런 계열이요. 제가 최근에 대싱 디바 뷰티 클래스를 갔는데 간단하게 거기서 손 퍼스널 컬러를 봐주시면서 얼굴 톤도 같이 봐주셨거든요, 간단하게. 전 한 번도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처음 전문가 분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였어요. 가을 뮤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름 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쿨톤이라 해가지고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엔 이런 평소 쓰던 거보다 약간 쿨하거나 핑크 색감들 주로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컬러도 같이 써줄게요. 이 컬러를 다시 언더까지 발라줄게요. 이 펄도 써볼게요. 색감이 약간 무거울 것 같아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좀 색감이 튀어도 될것 같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섀도우 여기까지 해주고 뷰러를 해줄게요. 아이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짙은 브라운 컬러로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이 다른 팔레트에 이 컬러랑 같이 섞어서 써줄게요. 이 컬러랑 이 컬러를 간혹 저한테 춤을 왜 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좀 취미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평소에 운동을 따로 안 해가지고 이런 뭔가 몸을 움직이는 재밌는 그런 걸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컬러만 써서 삼각존에 발라주겠습니다. 레드벨벳 커버댄스 했을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또 하는 거거든요. 학교 동아리 친구들. 물론 지금 동아리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랑 또 하게 됐어요. 그때 그 레드벨벳 노래 했을 때는 제가 너무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습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더 연습을 조금 더 하긴 했는데 춤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애초부터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언더에다가 펄 요거 써줄게요. 약간 핑크빛이 돌고 입자가 좀 작은 펄을 먼저. 그리고 좀 굵은 펄 요거를 그 위에 발라줄게요. 마스카라는 코코토 씨의 강력 추천으로 구매한 입큰? 입은 셀피 롱래쉬 컬링 마스카라. 진짜 너무 좋다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궁금해서 샀거든요. 궁금해서 샀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얇게 말리고 지속력도 좋고. 저는 롱래쉬랑 볼륨 둘 다 샀는데 일단은 롱래쉬를 먼저 써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터도 엄청 이렇게 얇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어두운 컬러를 섞어서 언더에도 음영을 줄게요. 블러셔는 그냥 손에 묻혀서 볼 앞쪽 위주로 엄청 밝은 핑크빛? 크림 블러셔라 제형 자체가 되게 예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약간 피부 광을 살려주는? 점점 바빠지는 손.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영상 마지막에 급해지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좀 해줄 건데 이거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하이라이터예요. 이게 퍼프에 살짝 묻혀서 코끝부터. 코끝이랑 콧대? 너무 많이 발랐어. 그리고 이 광대 쪽에 살짝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런 크림 타입 하이라이터를 잘 쓰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립을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주겠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단종 방지 이 컬러를 발라줄게요. 엄청 채도가 높은 핑크색인데 확 튀는 색감이랑 영상에서 이게 좀 멀리서 찍는 영상에서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발라줄게요. 제형이 조금만 덜 무거웠으면 그냥 좀더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약간 저한테는 제 느낌에는 약간 제형의 무게감이 있어서 색깔은 마음에 듭니다. 손으로 블렌딩을 해주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를 해야겠어요. 옷은 그냥 다 하얀색으로 입기로 했어요. 그리고 액세서리를 뭔가 반짝반짝한 거 하기로 해가지고 이런 거, 이거 벨트인데 이런 거 정말 난생 처음 사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벨트를 할 건데 이거는 연습실 가서 할게요. 연습실 가서 벨트를 해주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보았습니다. 옷은 그냥 이렇게 입었어요. 연습실 갈 때까지는 겉옷을 위해 입고 갈게요. 그리고 가방에다가
친구 빌려주기로 한 신바지. 저의 벨트와 오늘 손톱도 약간 아이씨에 어울리게 발랐어요. 이거는 이거 워시드 데님 컬러. 립이랑 쿠션이랑 이거 가져가고 여기에 담아서. 그리고 저의 연습용 신발도. 어머, 좀 가벼워요. 디스커버리. 이거 여름용으로 나온 거라서 엄청 가벼워요. 이거 키 높이도 좀 되기 때문에 연습용 신발을 같이 가져갈게요. 오, 여기에 카메라도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야.